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 같지만 유튜브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하는 게다 그게 또 업짓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선업을 지어라 하고 우리가 지르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싫은 분들은 소승으로 해서 산에 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업을 최대한 안 지으려고. 움직이면 또 자꾸 업을 짓게 되니까 이제 이런 발상 가지신 분들은 소승 수행이 맞고요. 대승 수행은 업은 어차피 짓는 거고 이왕이면 좋은 업 짓자라고. 이왕이면 연구를 더 해가지고 자명한 업을 지어버리자. 요게 대승인 그 차이가. 소승은 되도록 피해도 주지 말고 도움도 주지 말고 업을 짓지 말고 깨끗이 있다가 참나 상태로 있다가 가자. 뭐 죽은 뒤에 열반에 들지 어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취지를 갖고 수행하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의 에고에 제일 부합하는 걸 하세요. 즉 에고가 또 좋아야 하거든요. 아무리 소승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에고가 나는 자연인 팔자 아니다, 난 산에서 그럴 팔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좋아 보여도 못 가니까 괜히 끙끙 앓기만 해요. 그것만 좋아하시다가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서 대승도 알아두고 소승도 알아두시면 여러분 에고가 또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죽기 전에 요거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거 그 방향으로 더 신경 써서 노력하시면 원하시는 성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대승을 권하는 거죠. 저는 대승 한 분이 나와주시는 게 사회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본인 공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승은요, 업을 안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비판은 차치하고 제가 많이 했으니까 업을 안 짓고 혼자 잘 관리하니까 죄를 크게 안 지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장점. 단점은 뭐냐면 본인 공부도 사실은 잘안 늘어요. 그냥 늘 하던 생각만 계속하다 갑니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던져놔야 창조적이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참나 안에는 무한한 창조력이 있어요. 요거를 못 꺼내보고 갑니다. 대신에 참나가 주는 그 평안함, 생사를 초월함, 그거는 아주 누구보다 제대로 만끽하다 가시는 거예요. 요게 요 맛이 다른 거예요. 소승은 소승대로 맛이. 대승은 참나가 주는 이 평안함과 그런 그 초연함만 맛보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그거보다 현상계 나가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면 현상계 나가서 참나가 어떻게 현상계를 경영하는지 하나하나 나도 내 에고가 다시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원래 내면의 답은 있겠지만 예, 겉으로 그게 그 현상이 일어나야 에고는 깨닫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현상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접 참여해야 돼요. 그 현상에. 그 참나의 작용에 직접 참여해서 여기서는 참나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육바라밀이지만 따지고 보면 육바라밀이 다양하게 조합되는 거를요, 현장에 가서 다 참여해 보셔야 알아요, 사실. 참여해 본 만큼 알아요, 자기가. 현상계를 우주가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승은 참나가 우주를 경영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연습이고요. 소승은 참나 본체에 더 집중해가지고 이 우주를 잊어버리고 참나 본맛만 더 만끽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부르건 참나라고 부르건. 사실은 수행에는 이 양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대승을, 그럼 너는 왜 대승을 강조하느냐? 대승은 이쪽 면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본체고 이건 작용이고. 그래서 모든 대승수행들, 유교, 기독교, 대승불교 가리지 않고, 대승수행은요, 원불교도 똑같아요. 일 없을 때는 참나 집중, 일 생기면 정의 구현. 이게 답니다. 일 없을 때는 양심의 본체에 집중해서 초연함과 평안함에 안주하다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또 귀신같이 참나의 뜻에 맞게 진리대로 양심적으로 정의에 맞게 처리하자. 요두 개를 하자는 게 대승이라서 제가 대승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승 안에는 소승의 가르침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만 요거에만 집착을 안 한다는 점이 다르죠. 그런데 소승 수행자들한테 이런 대승적인 참나 차원의 어떤 지혜와 양심의 구현을 요구하면 업짓는 거라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버렸기 때문에 평소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답을 줄 수가 없다고요. 줄수 있는 답은 현상계는 무상합니다. 현상계는 꿈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나랑 같이 여기 들어갑시다. 이 얘긴 해요. 근데 이분들도 양심은 있어서 자기만 참나 상태에 있는 게또 이게 좀 찜찜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같이 참나 들어가자고 또 합니다. 요것도 한또 양심의 작용이에요. 사실 알고. 혼자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 주위 친구분들 중에 약 잘 파는 분들 있죠, 항상. 요즘 또 다른 신상 팔고 있고.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너무 좋아서. 나 요즘 이거 써. 너무 이것도 써. 다 써. 이거 최고야. 또 한 달 뒤에 만나면 또 다른 신상 들고 와서 요거 써. 너무 좋아. 보살심이 되게 좀 넘치시는 분들이죠. 한국인들이 좀 이런 기질이 있어요. 자기 좋으면 다 써야 돼요. 다 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가 한국인들한테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소승 공부를 해도요. 절대 혼자 뭐 산에서 고요히 이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대부분 이거 하자고 또 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기세시죠, 사실은. 시간만 허락하면 내가 다 가르쳐주겠다 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또 대승심이에요. 대승심의 싹이 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승불교를 해도 소승철학을 닦아도 양심적인 분들은 또 할 보살돈 다 하고 가세요, 생전에. 남한테 힘든 사람한테 참나 가르쳐줘, 열반 가르쳐줘, 죽기 전까지 또 가르쳐줘. 석가모니 부처님 대승에서 볼 때는 사실 좀 소승적인 방편을 쓰셨다고 할 정도로 소승의 삶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론상 소승이에요. 그러니까 열반 들어가자는 걸 강조했다는 의미예요. 석가모니가 이기적으로 사셨다는 게 아니고 소승적인 내용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그분 행적을 보자고요. 죽기 전까지도 찾아온 제자한테 다 가르쳐주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도 누가 돌을 물으러 오면 그 아픈 몸 이끌고 또 가르쳐준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다음 생에 보자고 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석가모니께서는 열반에 드시니까 다음 생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무튼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해주시죠. 저기 인도의 마하리시 같은 분요. 그 양반도 똑같이 돌아가시 전까지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제자들은 막는데 본인이 다 됐다고 오라고 해서 한마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참나로 끌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들의 그 행적은 양심에서 나오는 거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은 어우러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승 대승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대승이 더 큰 그림인데 요 얘기를 또 소승한테 하면 또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 저도 난감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보면 여기 다예요. 안팎으로. 안팎으로 닦는 법 다 배우신 뒤에 그래도 소승이 좋으시면 또 이렇게 하세요. 뭐 그 누가 말립니까? 제 얘기 듣고요. 여러분 막 그 강제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꼬셔보는 것뿐이에요. 이쪽으로. 여기 죽이지 않나요? 죽이지 않나요? 제가 할 수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뭐 아무리 그 윤홍식 얘기 중에 자명한 얘기만 취해서 나는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만 있을래 꼭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 저한테 막 뭔가 죄책감 가지시고 아 이제 난 소승할 거를 학당 안 나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걸 택해서 하세요. 다만 열어두세요. 다른 얘기도 들을 수 있게 좀 귀를 열어두세요. 그 정도 열린 태도면 충분하고 열린 태도에서 내 에고가 현재 제일 자명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 하세요. 하시되 또 열어두세요. 내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열어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승을 택해서 해보시라. 그러다가 또 왔다 갔다 해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더 자명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각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보는 거예요. 소승에도 참여해보고 대승에도 참여해보고 하다가 자명하네 하는 그것도 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실수의 연속이고 실수할 때마다 우린 더 자명해진다. 이런 식으로 무장하시는 게 이게 대승적입니다. 가리지 말고 하시라. 저도 이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학당 운영하는데 막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대승책 좀 놓고요. 이제 그 마하리시나 이 초기 불교 경전을 꺼내서 보게 돼요. 힘들어 죽겠을 때. 가족도 다 믿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 가족도 무상하니라, 가족도 내려놔라. 그러면 그날 하루는 딱 소승, 어느 소승도 못지않게 제가 참나에만 몰입해서 지냅니다. 근데 소승은 아닌 게 이렇게만 살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날은 그런 수행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도인들, 선생님들 모셔놓고. 여러분 책을 모셔놓으면 선생님 모셔놓은 거예요. 마하리시 책, 뭐 부처님 책 이렇게. 인도 도인들 주로 소승 성자들 책 갖다 놓고 그분들 얼굴 뵙고 말씀 좀 듣고 나면 오 의욕도 나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한 하루는 소승으로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또 양심이 있어서 또 대승 종자들이라 양심이 있어서 또 양심이 터져 나와요. 그럼 또 다음날 가족한테 잘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런 소승 수행법도 방편으로 얼마든지 쓰시라는 거예요. 대승적. 그러니까 대승은 이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제가 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소승이 뭔 공부하는지 알겠는데 소승에서는 대승이 뭔 공부하는지 몰라요, 사실. 왜냐? 업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에 걸려서 대승에서 하는 어떤 진리의 행위 자체도 다 금기시해버리고 경험을 안 해버린다고요. 경험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 가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 나이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막 나이트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면 들리세요? 저거 갖다 놓으면 정신 잃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술안 마셔본 사람이 술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 그게 고지 들리세요? 저거 한잔뭐몇잔 먹이면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건 자명하지 않다는. 담배 안 피워본 사람이 뭐 담배에 대해서 뭐라고 떠든들 사람들이 담배를 왜 피는지 모르겠어.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러니. 뭐냐면 해본 사람이 해야 우리가 들리죠. 아, 나 해봤는데 어디까지 가봤는데 어떤 게 자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왔어. 어떤 방법으로 돌아왔어.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고맙지. 나안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할 말. 이거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공통 대화 기반이 없어요. 공통의 체험이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보는 거예요. 하루 정도 소승 수행자도 돼보세요. 또 하루 대승 수행자도 돼보세요. 그럼 스스로 판단하세요. 해보면. 그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고 여러분이 결정한 건 여러분 거예요. 근데 들은 말 가지고 하는 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를 비방하시는 소승 수행, 소승이란 말도 싫어하시죠. 근데 대승에서는 소승이란 말을 안쓸 수가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우린 이기적으로 수행한 게 아닌데 왜 우리들은 자꾸 소승이라고 하지? 심지어 부처님도 우리랑 같은 수행을 하셨는데 왜 소승이라고 하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체험해 보시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본인들이 하는 체험만 하지 마시고 한번 다른 수행 체험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불교 분들은 기독교 수행도 해 보시라. 기독교 분들은 불교 수행도 해 보세요. 큰일 나는 줄 알죠? 막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요. 이제 그러면 저주까지 내려요. 너 다른 수행하면은 아주 신령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주까지 내려서. 그래서 자기 종교 나갈 때 저주해서 보냅니다. 밖에 가도 이게 저주가 따라다녀요. 아, 그래서 뭐 작은 일만 안 돼도, 아, 신령님이 노하셨구나. 날 저주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정신 상태가 완전히 멘탈이 황폐화돼서 못 견디고 자살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다 밖으로 얘기가 안 나가서 그렇지 많아요. 그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덮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아세요? 이 사이비적인 이런 교리들의 피해가. 남들한테 쉽게 얘기해요. 너나 떠난다고 얘랑 너 떠나면 뭐 심리도 못 가서 너 아주 뭐 어떻게 될 거야. 그 말에 그 무서운 저주의 힘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책임 안 져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 이런 양심 마비된 자들이 이 사회에서 영적 리더가 되게 하지 마세요. 전 그걸 어떻게 막을 생각이냐? 유튜브에다가 한국인들 머리 좋단 말이에요. 유튜브에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내용들을 계속. 그 우리 북한에다 삐라 뿌리듯이 남한에다가도 뿌려야 돼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양심이 답이다. 뿌려야 늘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혹시 이 말이 맞지 않을까? 하면 저기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 또 우리는 이 진리를 뿌려야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진리의 삐라 뭐 계속 뿌려야죠.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만 보지 마시고 좀 돌려보세요. 삐라 돌려보셔야 맛있죠. 돌려보시면 잡혀가 그럽니다만은 진리의 이런 소식은 복음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복음이 진리의 삐라죠. 쫙 뿌려버리는 거죠. 그런 마귀들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진리의 소식을 뿌리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한 명이 그거 보고 목숨 걸고 또 도를 선택해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세상이 다 욕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거기서 양심 챙기겠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그 자유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는 뭐 이렇게 그런 새로운 그런 진리 접했다고 잡아다가 죽이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럼 할 만하죠. 그 정도면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의 요령은 간단합니다. 대승소승 막 고민하지 마시고 체험을 가지고 자명한 선택을 한다는 점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말한 게 제일 안된게 저를 그 비판하는 초기 불교, 소승 불교 하시는 분들, 소승 수행 불교 아니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제발 체험을 가지고 저를 비판해 주시면 서로가 남는 장사가 된다. 공통의 체험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면 서로 남는 장사인데 체험이 없는 분이 교리를 가지고 저를 비판하면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저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너 말은 내가 믿는 교리랑 다른데? 이렇게 비판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계속 믿으세요 하든가. 뭐 체험을 해보세요라고 덕담은 해드리겠지만 체험할 기세가 없고 그냥 내 교리랑 너의 이야기는 달라. 이 얘기는 그분한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분은 체험이 없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험이 없으시라. 소승이면 대승, 대승이면 소승. 심지어 소승이면 제발 소승의 체험이라도 좀 해보시라.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아라한의 경지를 맛보시지도 못하고, 내가 아라한을 비방했다고 이제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라한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 1년이건 2년이건 살아보시고 얘기를 하죠. 아라한의 경지가 뭔지도 모르고, 열반이 뭔지도 모르세요. 학당에 오시면 열반이 뭔지 아시죠? 참나 상태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순수한 그 의식 상태. 그게 열반입니다. 왜 열반이냐? 거긴 탐진치가 없어요. 체험해 보세요. 탐진치가 없어요. 거긴 괴로움이 없어요. 생사 걱정도 없어요. 장담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 상태로 있어 보세요. 생사 걱정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에고가 지혜를 가지고 일체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게 된다면요. 이거는 뭐 제대로 이번 생은 열반 속에 살다 갈수 있는 아라한의 경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만들어내신대. 그래서 늘 열반 상태고 무상급 무아의 사고가 지배하면 행동도 실천도 거기에 맞춰져요. 그게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해가 지혜와 선정과 계율이 딱 삼합이 맞으면 그 사람은 사는 중에 고통 근심 없이 쭉 열반 상태에 살다 갈수 있어요. 큰죄안 짓고 차라리 업을 안 짓자 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 정도만 돼도 사람 중에는 이채로운 사람이죠. 사람 중에는 특이한 사람이죠. 도인이죠. 그 정도 만족하시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는 실전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어디 그 무술 그 책을 보고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데 실전 경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전 경험.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이 무술을 막 창안에서 올려도 밑에 욕만 달립니다. 그렇게 잘하면 UFC 나와봐라, MMA 뛰어봐라. 게임 끝이에요. 중국 무술 지금 다 욕먹잖아요. 당랑권. 아무리 화려해도, 화려할수록 밑에 댓글에 MMA 뭐 UFC 나오면 코피 흘릴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실전성을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니 혼자 멋진 형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전성 입증해봐. 다 알아요. 무술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자명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속았던 거예요. 허세.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 고수다. 막. 저막기 보이지 않냐?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몇명 넘어져줘요. 교회 가도 여러분 막 이렇게 넘어지라고 할때안 넘어지려면 애매하실 때 있지 않나요? 난 그렇게 안 넘어가지는데 분위기상 내가 넘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그 무술도 보면요. 이렇게 탁 하면 합기도나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일본 아이기도나 탁 이렇게 하면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쿵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 보면요, 동영상 보면 어떤 제자는 약간 막 머뭇거린 제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런 짓을 막 하다가 최근에 제 동영상 본게 이렇게만 해도 다가오다 넘어져요. 기운으로. 그래서 실제 격투기 한 사람하고 붙었거든요. 초장에 바로 머리 잡혀서 계속 맞습니다. 최악입니다. 이게 뭐냐? 입증이 안된 거잖아요. 실전성이. 아무튼 무술은 실전인데 그럼 무술만 그러냐?
이 영성 실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술보다 더 이거는 실전인 게 지금 삶이에요. 순간순간 여러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명한 선택을 못하면 바로 후회가 밀려오고 그 후회가 심적인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펼쳐져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비트코인 막할 때, 그때 마음 냈던 분들 지금 뭐 난리 났죠. 그거 멀리 가서, 멀리, 그것도 뭔 얘기고요? 이번에 축구, 한국이 독일 이기는 바람에 중국에서 지금 자살을 하도 해가지고 옥상 다 폐쇄하고 지금 난리래요. 엄청 돈을 건 거예요. 설마 한국이 이길리야 하고. 그때 한국 관객보다 중국 관객이 더 많았습니다. 독일전에. 지라고 응원 온 거예요. 한국 지라고.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된 선택이 전 재산 박은 분들이 많대요. 꼬라박은 분들이. 도박에. 그러면 이그한번 선택이 심적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내가 더 이상 살수 없는 현상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실전이죠. 여기서 매 순간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선택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 정신수련을 통해 그걸,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거고, 그건 실전이기 때문에 입증해 보여야 돼요. 진짜로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돼요. 진짜로 소승수행을 했으면 생사에 초연해지실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입증해 보여야 돼요. 아라한들은. 보살들은 육바라밀로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걸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근데 저 보살이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저 사람만 가면 분쟁이, 없던 분쟁이 일어나고, 조직이 망하고, 자기도 괴로워하고 있고, 이상하죠? 가보면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고, 괴로워서, 보살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있지도 못하고. 이거 다 실전이죠. 일단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 강의 듣는 중에도. 지금 이게 실전입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실전으로 입증 못하면 안 돼요. 자기도 안 믿어요. 자기도 안 믿는 걸 남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자명해지면요, 모든 종교들은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티던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요. 지금 중국 무술이 실체가 드러나듯이 믿음으로, 그냥 그럴 거라고 믿은 거예요. 스승이 빈말했겠냐 하고 믿은 거예요. 예전에 막 무술 고수들끼리 이렇게 좀 붙어보면 자명해지잖아요. 좀 붙었으면 하는 그런, 제가 대학 때 무술 동아리도 하고 할 때, 태권 동아리 그런 거 했습니다. 안 붙어요. 입으로 싸워요. 내가 너를 치면 너의 내장이 파열되기 때문에 내가 못 친다. 됐으니까 쳐봐라.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싸움을 실전으로 안 해요. 그런 분들 아마 싸움 붙으면 또 개싸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 그래요. 이게 결이 있잖아요. 아, 그런 말 하는 분 치고 제대로 뭐 하는 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몸은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신적인 건안 보이니까 사기치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이런 영성 분야에 있을 거냐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 분들은요, 돈만 취하는 분,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무력을 중시하는 분, 성욕을 중시하는 분, 자기 성욕을 채우, 권력욕 이런 거, 명예욕 이런, 이 다양한 욕망 중에 이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조직이 꾸러지느냐 해서 사이비 단체들 다 맛이 달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 사이비 또 교주들은 그 수가 적건 많건 어떤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걸또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옆에 이분들이 무서운 중력을 가진 별이라면 아주 가벼운 별들이 가다 그냥 말립니다. 말리면 이 중력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 많아요. 그 세모자 사건 같은 거 있죠. 무속인들. 무속인들 중에 또 문제 있는 분들이 쉽게 사람을, 정신을 제압해서요, 그 사람 정신을 갖고 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다 빨아먹어요. 돈이고 뭐고 결국. 그러니까 하나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느 걸더 중시하느냐지 결국은 다 그냥 빨리고 끝나는. 그리고 빨리고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후유증이 그 사람이 모든 정신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 상태의 내 정신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결국 가해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 가해자를 그리워합니다. 그 사람 곁에 가야 자기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나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하느님인 거죠. 그걸 어떤 에고한테, 특정 에고한테 그거를 우리가 바래버리면 그냥 그대로 사이비한테 당하는. 근데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 중에 인류 정신 상태가 우리나라만 봐도 누가 내 대신 결정해 주길 바라는 정신들이 널렸어요. 그럼 이 얘기 뭐냐? 수요는 넘친다는 겁니다. 그럼 상품만 제대로 내가 만들면 다 떠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 덤비겠어요, 여러분? 제주만 있으면 덤벼요. 그 제주 뭐냐? 이제 말빨 좀 있고 좀 그 분위기 좀 갖추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뭐 자본이 들지도 않아요. 바로 세뇌시키면.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그런 짓들을 카페를 열어요. 사람 좀 모아요. 카페 폐쇄해요. 그 사람들을 진하게 빨아요. 그 다음 또 카페를 열어요. 또 누가 낚여요. 또 진하게 빨아요. 그러니까 소수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를 착취, 소수를 제대로 빠는 스타일. 판을 크게 벌리는 스타일. 다 똑같습니다. 갑질, 다 갑질이고 다 영적 착취예요. 근데 제 장담합니다. 제 유튜브 한 1년 들으면 다 나오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상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힘을 저는 키워드려요. 제가 세뇌를 거는 게 아니라 자명한 얘기만 제가 계속 해버리면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체면 거는 게 아니에요. 자명한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요. 그 사람 안에서 자명 찜찜 판단 감각이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확 찜찜해진다고요. 내가 있는 곳이. 이상하다. 내가 처음에는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옥인데? 그럼 더 못 견뎌서 나오는 거예요. 좀 손해보시더라도 그때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남는 장사예요. 주식 좀 손해봤다고 안 파실 거예요? 빨리 팔고. 지금이라도 나와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때 적절한 때 제 유튜브가 들어가서 정신적인 힘을 실어주길 제가 간절히 원하면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한 분이라도. 왜 그분 한 분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이 다 걸려 있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이제 가족까지 다 같이 지옥골 헤매고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한 분이 아니에요. 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분이 한 분 정신 차리면 가족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또 문제도 아니에요. 이웃나라의 또 종교랑도. 옴진리교 보셨죠? 종말 교주가 주장하니까 종말을 만들어드리자 해가지고 독가스를 살포한 겁니다. 살인가스 있죠. 저 어려서 살인가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살인. 근데 살인이지만 살인가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서운 게 아니, 동경대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속아요. 딱 봐도 옴진리교 교주 비호감이지 않나요? 근데 또 사람이 또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지 또 속습니다. 헬리콥터로 살인가스를 살포할 계획도 세웠었고요. 핵무기 만들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날려버리려고 진짜.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요 함부로 못 건들고 있는. 그 양반이 사형 그 선고됐는데도 못 죽이고 있어요. 죽였다가 난리 날까봐.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신을 지배해버리면요 끝납니다. 그 전능신교 그 잡힌 사람들이 사람 죽였다가 웃어요. 난 너무 당연한 걸 했다고. 걔네들은 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한 경우를 보면 오,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 평소에도 여러분 제정신이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내 정신이라고 해도 수많은 상황에 치여서 좀 지쳐있는 정신이고 남의 주장들에 그렇게 휩쓸리고 있는 정신이에요, 줏대 없이 사실은. 뭐가 옳은지 따져보자 그러면 어떻게 못 따져보겠어요. 사실 내가 철학자가 아닌데 어떻게 따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줬으면 하다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그냥 여러분 딱 호구가 되시는 거예요. 와, 저 친구하고 바로 뭐 이 주위에서 여럿이 빨대 들고 뛰어오실 겁니다. 여기 누구 하나 호구 떴다 해가지고 소문 다 난. 고고. 제가 극단적인 얘기 드렸어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자. 거기 가신 분도 도와주시자. 건져내자.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나자. 주변 사람들도 그런 그 수렁에 빠진 분들도 건져내자. 지금 이런 마음 자체가 대승 아니고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 없을 때는 항상 몰라 하고 계세요. 몰라. 어느 소승보다 뛰어납니다. 몰라에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건 뭐 소승 대승도 따질 수 없죠. 소승에서 최고로 치는 그런 아라한들, 그런 진인들, 참나 깨달은 해탈자들의 경지입니다.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에 머무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이 이상이 없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을 내려놓고 열반에 머무는 거. 이 이상이 없습니다.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머무는 거. 자명한 지혜를 품고 그 자리에 정확히. 이게 에고다, 이게 참나다 알고 정확히 분별한 다음에 참나에 머무는 거. 이게 다예요. 소승성자는 이게 다입니다. 저희는 이걸 아공의 도리라고 하죠. 그 다음 저희는 법공의 도리로 나아가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체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 온 우주를 내 마음의 작용으로 껴안는 거. 아까 그 논문, 요거 논문 주제도 그거죠. 마음 밖에 물건이 없다. 유식학은 마음법이 본래 내 의식의 작용이다. 여기 일체가 법공 얘기입니다. 법공의 도리를 정확히 알고 참나 상태에 머물면 에고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에고가 무상하다고 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상한 그대로 에고를 참나의 작용으로 받아들여버려요. 법공이 더 성숙된 논리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버리고 나면 지금 여기가 극락이고 천국이고 열반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몰라에서 참나랑 하나가 됐죠. 참나 상태에서 이 온 우주를 내 의식의 작용인 줄 알고 정확히 알고 수용해버렸죠. 포용해버렸죠. 내가 어딜 가요? 여기가 천국이지. 근데 가족들하고 몇 마디 말만 나눠봐도 속이 다시 타오르고 내 우주가 확 쪼그라들고 자, 요거 막으려면 양심을, 육바라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육바라밀을 연구해가지고 온 이 우주에서 진리로 수작하는 법, 진리로 온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육바라밀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 닥치는 일마다 처리해 나가시면 최고입니다. 그건 이제 구공의 도리라고 하죠, 제가. 공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졌다고 가출구자 써서 구공. 거기까지 가시면 끝나요. 요거를 제가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해가지고 카페에도 올려놓고 여러분 뭐 학당에도 어디 있을 겁니다만 그것만 좀 제발 아침 저녁으로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그 읽으실 때 무조건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읽으시면서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좀 그 몰라 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러면서 한 줄 한 줄이 진짜 자명한지 내 안에서 자명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읽으세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정확한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수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계속 점검하시면 하루하루 보세요. 몰라는 선정이죠.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는 건 지혜죠. 거기 아공, 법공, 구공의 도리 다 들어있죠. 14개조에. 그러면 여러분 정해쌍수 공부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몰라한 상태에서 따져보시고 이것도 지혜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육바라밀 분석을 실제로 해보는 것도 지혜고 그런 분석의 틀 자체를 점검해 보시는 거죠, 평소에. 자, 평소에 여러분 훌륭한 음악가라면 평소에 악기 조율을 잘 해놓으시겠죠. 그리고 연주할 때는 또 그걸 가지고 멋지게 연주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14개조를 매일 곱씹는 건 악기를 잘 조율해 놓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내 안에서 모든 일의 판단 기준들이 늘 자명하게 인가받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명하게 수용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가라는 건 의심하지 않고 수용하는 걸 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개조 진리가 늘 내 안에서 자명하게 자리 잡게 해줘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원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선악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연주입니다. 연주하기 전에 이미 악기가 조율이 돼 있어야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연주가 되나요? 다 엉망이죠. 분석을 할 때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일 없을 때 나는 분석할 일도 없는데 뭘 해야 되나요? 14개조 진리가 자명한지 계속 점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14개조의 진리, 아공, 법공, 구공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아의 진리 4개, 존재의 진리 4개, 양심의 진리 6개, 육바라밀이죠. 6개에 대해서 자명하게 여러분이 인간 수준만큼 그걸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대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것만 매일매일 하시면 여기가 천국이고 극락이고 열반이니까 정토니까 다른 데 바라시지 않게 됩니다. 요 정도 되신 분들은요. 보살도 제대로 들어서신 분. 아라한도가 있듯이 보살도가 있습니다. 저는 보살도를 강추합니다.
아라한도도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전 세계 아라한 되고 싶다고 하면 다녀보세요. 아라한 이뤘다는 분들이 없어요. 아라한도를 가르쳐 줄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 와서 선불교도 들어가시면 대승 배우겠다고 왔는데 거긴 또 반대승이에요. 사실 내용이 들여다보면 소승이에요. 지금 선불교는. 견성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니 참나 첫자는 이 견성 얘기밖에 안 해요. 그나마 선불교가 나은 거는 법공의 도리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지. 핵심은 결국은 견성해서 저기 암자에 들어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라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 행색은. 그래서 아무튼 거기 가서 혹시 또 배우시더라도 문제는 그 견성마저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더잘 가르쳐 드릴 자신 있으니까 학당에 와서 견성이 필요하면 견성 배워 가세요. 선불교 필요하시면 여기서 선불교 가져가시고 아라한도가 필요하시면 아라한도 가져가시고 힌두교 성자들의 소승도가 필요하면 여기서 가져가시고 다만 다는 저는 다 해드려요. 뭐 알아보시고 온 것만큼 해드려요. 단 저한테 뭘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대승이 강추입니다. 다른 것도 이런 뭐랄까요? 저희가 음식점이면 다른 음식도 다 우리가 딴 데보다 잘합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추천을 바라신다면 요거를 추천합니다 하는 게 대승이라고요. 제일 제가 미는 메뉴는 대승입니다. 다른 것도 원하신다 해드려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진짜 하고 싶다는데 그 하게 도와드려야죠. 양심에 크게 어긋난 거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또못 도와드리죠. 진짜 나한 번만이라도 은행 털고 싶다 그럼 못 도와드립니다. 친구 한번 배신 때리고 싶다 못 도와드리는데 아니 도인 되고 싶다는데 왜못 도와드려요? 다 도와드려요. 소승도인 되고 싶어도 되나요? 일단 돼보세요. 왜 열반이라도 우리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일반 중생보다는 더 자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공부하시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비양심적인 마음으로 이런 걸 공부하시겠다면 저희가 대승을 하겠다고 해도 말리고 소승을 하겠다고 해도 말립니다. 벌써 심보가 뭔가 이거 해가지고 아주 큰 사이비 교주 한번 되어보자 뭐 이런 마음이시라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학당 공부 해가지고 크게 판 열리신 분들 있어요. 진짜로. 제가 제 유튜브 올리면서 걱정했던 건데 진짜로 일어나더라고요. 제 유튜브 내용들을 이용해가지고 판 벌린 분들이 지금 여럿 있어요. 제 눈에 다 보이고 다 저희 다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때문에 그또그 부작용 날까봐 조심 그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또저 유튜브에서 강의도 올리고요. 그런 혹시 그런 논리에 빠진 분들한테 도움될 것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예민하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저희께 악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경계를 하면서 강의를 해요. 이 내용들이 사이비 교주들의 어떤 지침서가 되면 안 된다. 제 내용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듣고 상식 수준이 높아지시는 게요. 사이비 막는 제일 좋은 처방입니다. 일반인들이 깨어나시면요. 사이비 교주들이 대한민국은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수요가 확 줄어버렸다는 걸 알면 손 털고 갑니다. 뭐 다른 나라로 가도 안 되겠지만 손 텁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또 먹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손을 털려다가도 손 씻다가도 또 가요. 또 찾는 사람 있으면. 아, 요것만 해주면 내가 매덕이라도 낼 텐데. 그럼 또 가봐야죠, 거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자명해지실 겁니다. 걱정돼서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공부의 도리를 한번 담아봤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지금 몰라 되시나요? 지금 여기가 천국 같으세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 공부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몰라 안된 거예요. 몰라가 아니고 계속 알아 알아 하고 계신 거예요. 몰라가 되면요. 여기서 생사 걱정이 사라져요. 잠깐이라도. 늘 그러시란 것도 아니에요. 참나랑 진하게 만날 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늘 그렇진 않아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 못된 마음이 일어나도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그럴 리가 없지 하고도.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걸 알아놓으시라는 거예요, 평소에. 참나랑 진하게 만나서. 그럼 진하게 만나서 진짜로 생사가 그 자리 가서는 생사가 못 붙는가 알아보세요. 그 자리 가면 진짜 어떤 고통도 없나 알아보세요. 그 자리 가면은 이 진리에 있어서 자명해지는지 알아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뒤에 여전히 에고는 못된 생각, 번뇌망상을 일으킵니다만 인가한 뒤에 일으키는 생각은 힘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알잖아요. 여러분 손에 불에다가 손 넣으면 타요. 아시죠? 근데 혹시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넣죠. 혹시 넣어볼까? 이불은 왠지 안 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다가도 그건 아닌지 안 하는 게 낫겠다. 요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인가하고 나면요. 그래도 망상은 일어나요. 현상계가 그런데 진짜 이거 참나작용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도 그 말이 힘을 못 얻는다고요. 내 내면에서 지지를 못 받아요. 아닌 거 알잖아 하면 넘어가 버려요. 이게 확철대오 한 사람의 경지입니다. 진짜 알아버리고 나면요. 망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망상이 일어날 때 힘을 얻는지 보세요. 힘을 얻어요.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몇 달 그러면 또 학당 안 나오세요. 아닌 것 같아서. 이따 또 어느 날 긴 것 같으면 또 와요. 이렇게 돼요. 그래도 괜찮다네. 그러다가 진짜 제가 얘기하는 저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그 14개조 보세요. 참나 찾자는 거랑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랑 양심 지키자는 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요 얘기가 자명해지면 여러분은 도인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뭐 무슨 신비한 얘기를 다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 격가지예요. 다 버리셔도 돼요. 14개조에 있는 그 진리만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인가하실 수 있는지 그거 인가하시면 여러분 전문가예요. 철학자예요. 지구상에서 나름 꽃을 피우신 거예요. 나아가서 우주에서 지금 영성의 꽃을 피우신 거예요. 14개조의 진리를 참나 체험을 통해서 자명하다고 인가하셨다 그러면요. 우주에 여러분 아마 이름 올라갔을 거예요. 지구에서 이렇게 견성한 사람에서 이름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그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자명하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 믿지 마세요. 정토가 있네 없네 극락이 어쩌네 제 강의 중에도 북극성이 어쩌네 믿지 마세요. 체험해 보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체험해서 확인하시라는 진리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뿐입니다. 나머지는 얘기 안 합니다. 나머지는 양념이에요. 격가지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인가하시면 여러분은 우주적인 도인이세요. 그 인가하고 살아가면 번뇌망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14개의 진리가 다 쳐내버립니다. 의심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심을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의심해보세요. 저 윤홍식 사이비 아니야? 해보세요. 하다가 저 내면에서 자명함이 올라오나 찜찜함이 올라오나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명하면 의심하다가 그럼 의심 한번 했는데 자명해지면 더 자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의심하시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는 데가 망합니다. 의심하지 마라고 하면 자명을 확보를 못해요. 의심을 못했기 때문에 자명함도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지. 한 방에 날아가요. 의심할 때 자명한 것만 택하시고 살아남은 자들만 데리고 가세요. 자명한 자들만 데리고 영적인 여행을 계속 진행하시면 여러분은 무조건 도인이 되십니다. 제가 장담하니까 이렇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